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진정한 성공의 길. 첫 번째 제목은 맛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잠언 22장 24장 사이 우리가 이 묵상하고 있는 지난주 또 이번 주에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 경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한 수가 아니라 서른 가지의 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핵심은 역시 잠언의 큰 주제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안에 붙들어 놓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붙들어 놓는다? 어떻게 내면화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드느냐 하는 것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자세히 전했거든요.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내 안에 붙들어 놓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실행해서 실천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된다면 아마 그 말씀은 뭔가 부족하거나 미완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하기에 달려있다면 아마 그 말씀은 반쪽짜리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 자체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켜서 비유적으로 접속하고 그래서 말씀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말씀을 저장하고 그런데 그냥 정보 저장하듯이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먹는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익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하고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유효하고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은 아주 최소화되는데 순종과 아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별로 손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일어난다면 그걸 그대로 두어야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손을 대고 첨을 하고 칼을 대면 그 사랑은 변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수한 꿈이 그런 비전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면 그걸 그대로 잘 갖고 와야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단서를 달고 조건을 달면 꿈이 비전이 일그러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붙들어 두는 것 이것을 좀 더 서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새기고 또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이 말씀은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창조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치유와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자체로 성숙되고 완결되려는 속성을 이미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게만 하면 그 말씀은 스스로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좋은 생각이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 생각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감정이, 좋은 맛이 그 안에는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과 품종을 심으면 좋은 향과 맛이 나게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빛깔과 좋은 방향성이 이미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살면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종종 방해될 때가 있어요. 그 말씀만으로 그 일을 품고 있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비극 주인공처럼 삽니다. 대단히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20여 년이 됐지만 재미든 보잘것없는 거요. 그리고 짐짓 겸손해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러기는 뭐하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 일반도 같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기타를 20년을 배웠다면요, 밤무대라도 가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동네 가서라도.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20여 년째 우리 안에 있는데 아무런 내게 열매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비관적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변명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투자를 해도 성과를 내려 하는데 왜 믿음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일까요? 특히 평화를 이루는 데 대해서 사람들은 비관적입니다.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패배적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저 사람은 이미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가다 보면 아마 나의 헌신은 그냥 희생일 뿐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의 승리에 대해서 기복신앙이라고 깎아내리고 번영의 신앙이라고 애써 외면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길은 유익은 없는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현상에 좌우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많았고 죽음의 행렬들이 도처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지만 예수님은 현상에 좌우되지 않았고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그분의 기쁨에 나는 따를 뿐이라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의 일부까지도 예수님을 자꾸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세리, 창녀들의 친구라고 조롱해댔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만 모이는, 아마 패배한 사람들의, 루저들의 집단과 같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신랑과 같이 있을 때처럼, 혼인잔치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정말로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자였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즐거워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기쁨의 선물을 주시고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들은 완성하리라고 확신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농사꾼들에도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수고를 다 하기도 전에 결실을 맛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과수원 지기들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에게도 너희들이 장사하면 갑절의 이윤을 남길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 결산이 있고 상급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신이 없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그렇게 자신이 없을까? 저는 이것을 맛을 잃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찌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김치 담글 때 이 간을 지기는, 경상도에서는 지긴다 그러죠. 간 지긴는 겨 그러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스테이크를 먹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할 때, 파스타를 먹을 때 부패하지 말라고 소금을 치죠. 뭐가 또 그래요? 맛을 내라고 그러는 거지. 무조건 따라오지 마세요. 네, 뭐 썩지 말라고 소금 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맛을 내라고 치는 거죠. 맛을 내라고. 네. 그 소금에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잘 구워서 이거 좋은 소금이에요. 그래가지고 굵은 소금을 이렇게 칵 해가지고 톡톡톡톡톡 떨어뜨려서 삭삭삭삭 오, 잘 썰리는데 그래가지고 한 입을 먹으면 오 맛있어요. 그냥 고기 맛만 날 때보다 맛이 살짝 배이면서 맛있거든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증거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완성되리라는 그런 확신과 기대감이 부족해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소금이 이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고 다 있는데 마지막에 맛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그 소금은 아마 길가에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 공장 같은 데서는 쓸지 모르지만 음식 먹는 데서는 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맛이 없는 소금을 누가 곁에다 두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맛이 배어나지 않는 인생. 그것은 완성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이건 과일과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과정과 가장 닮아있는 그런 생명체가 있다면 과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포도원 명가 와 같은 교회로 사용해 주세요. 너무나 멋진 이야기죠. 계절을 따라 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는 과일의 경우에 그 성패는 뭐에 있을까요? 모양이 잘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물이 꽉 채워지는 거, 그리고 겉이 빨갛게 파랗게 또 노랗게 잘 색이 입혀지는 거, 그게 완성은 아니죠. 결정적으로 맛이 있어야죠. 맛이 배어나야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의 향이 없어요. 포도의 단맛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과일은 미완성인 거예요. 실패작입니다.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맛을 잃은 인생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들하고 하루 시간을 내서 하이킹을 갔다고 생각하십시다. 예. 운동이 됐어요. 날씨도 괜찮았습니다. 좋은 공기와 그 다음에 아 미처 몰랐던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장기와 가족과 함께 식사도 풍성하게 잘 했어요. 아, 가성비가 좋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엄마의 표정이 그렇게 만족스럽잖아요. 왜 다 좋지 않았어? 그랬더니 한 가지가 부족했다고. 왜? 그랬더니 배터리를 충전 안 해갖고 가서 사진을 못 찍었다고. 사진은 머리에다가 기억하면 되지. 그게 아니죠. 사진을 찍어서
좋은 각도에서 그게 길이 남을 수 있도록 기억에 남겨야 되는데 사진을 못 찍어서 아쉬운 거예요. 여분의 배터리만 있었더라면 내가 찍었을 텐데.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한 거. 여러분, 도달했다는 것이 성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에 이르렀다는 것이 성공은 아닙니다. 내가 임원이 됐어요. 혹은 내가 원하던 사업체를 내가 직접 이제 하게 됐어요. 그것으로 성공은 아니죠.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이제 가족을 부양하고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것만으로 성공은 아니죠. 오히려 상처뿐인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과 아내가 어떤 파트너가 둘 다 화려한 캐리어를 가지고 있고 스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부러울 만한 직업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실은 쇼 윈도우 상으로는 부러울 만하지만 그러나 행복하지 못한 경우는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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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았습니다. 맛이 없는 인생이죠. 그 맛이란 뭘까요? 인생에서 부수적인 사이드 이펙트 는 아니죠. 메인 디쉬가 있고 그 옆에 그냥 있어도 없어도 되는 감자칩 같은 그런 사이드 디쉬가 아니라 이것은 결정적인 것이죠. 그건 우리 인생의 맛과 같은 것.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 열매 맺는 기쁨, 그리고 스미인 맛과 같은 거죠. 이것은 완성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구체적으로 내는 유익이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질적인 변화예요. 맛이 난다는 것은요, 이게 질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대 과일을 먹으면 그 신비함이 있습니다. 뭔가 이것을 표현하기는 망고, 파파야, 또 열대 파인애플, 아프리카 간 지 오래돼서 또 생각이 잘 안 나요. 그게 너무나 맛있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신비합니다. 맛이 단 것 같기도 하고 새콤한 것 같기도 하고 신선한 것 같기도 하고 향이 있는 듯 없는 듯 신비해요. 이것은 질적인 기쁨입니다. 우리 찬양을 하는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아마 레슨 받을 때를 기억할 거예요. 음도 익히고 소리도 나고 호흡도 되고 다 불렀는데 선생님이 만족하지 않아요. 뭔가 맛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맛이 스며들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맛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고 스바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스미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잠언 말씀은 오늘 이 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파격적으로 꿀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셨나요? 지혜자는 그 제자에게 꿀을, 송이꿀을 먹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꿀 먹은 벙어리. 그런 꿀 말고요. 꿀잠을 자다. 꿀꿀하다. 그런 꿀 말고. 정말 높은 당도 때문에 세균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바로 그 맛의 끝판왕 그 꿀 말이죠. 그 꿀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꿀은 단맛의 최고봉입니다. 꿀은 결코 썩지 않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 그 왕들의 시체를 썩지 않게 보존해 놓은 그 미라 옆에 발견된 꿀이 몇천 년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걸 녹이니까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존만 잘하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꿀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 그런데 이 꿀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이 그 뒤에는 숨어 있습니다. 일벌들의 그 일생을 보면요. 1년 동안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뭐 여왕벌은 로얄 젤리만 먹는다고 그러지만 이 여왕벌도요. 이 봄에 계속
이 산란을 하고 벌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바쁘죠. 일벌들은 몸무게가 0.1g이라고 그래. 제가 안 달아봤지만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안에 꿀벌 주머니, 모이 주머니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꿀을 가서 꽃에 가서 꿀을 따잖아요. 꿀을 따는데 0.14g을 담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의 0.5배를 더 담아 가지고 오면은 그 주머니 안에 자기 몸에서 효소가 분비되겠죠. 그래갖고 소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과당과 무슨 당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토해가지고 이제 꿀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근데 1kg의 꿀을 저장하려면 이 일벌 한 마리가 약 560만 꽃을 다녀야 된대요. 그 정도의 부지런함을 가지고 만드는 꿀입니다. 근데 이 일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냐면은 이 겨울에도 가만히 안 있는데요. 겨울잠을 자는 게 아니고 그 모아놓은 그 안에서 이 꿀의 온도를 유지하려고요. 이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를 올린 33도를 유지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추우면은 이렇게 꿀이 결코 썩지 않는 식품인 이유는 이 높은 당도에 의해서 삼투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세균들이 들어오더라도요 이 수분을 다 빨려가지고 죽기 때문이래요. 그런 부패 방지 효소. 그래서 꿀은 높은 순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 단맛의 끝판왕인 것이죠. 물론 설탕이 개발되면서 설탕보다 잠깐 멸시당한 적도 있었지만 꿀은 꿀입니다. 물론 가짜 꿀은 쓰라리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 같은 방 후배 중에 충청도 시골에서 사는 집이 시골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집에 갔다가 주말에 갔다 오면 꿀을 가져가요 집에서. 그런데 그 또 같은 방에 있는 다른 후배가 자기에게 순서가 안 들어와서 꿀을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입이 나와 있었는데 어느 날 월요일 날 가니까 식탁 위에 이제 공동으로 테이블 위에 그 빨간 지금도 생각나요. 플라스틱 빨간 컵에 약간 그 액체가 이렇게 담겨있는 꿀 같은 게 담겨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딱 들어오더니 아! 얘 또 꿀 가져왔구나. 그랬더니 순서가 안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잡더니 입에다가 딱 그 한 입을 콱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냥 말도 안 하고 저렇게 혼자 먹나? 이렇게 봤더니 표정이 싹 바뀌어요. 그랬더니 컵을 탁 놓더니 세면장으로 막 들어간 거죠. 그래서 컵을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꿀이 아니고 퐁퐁이었습니다. 근데 빨간 컵에 이렇게 액체가 담기니까 약 아카시아 꿀 같은 느낌이. 그래서 먹었으면 큰일이라 하고 이제 세면장을 따라가 봤더니 그거를 이제 뱉어내면서 막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막 거품이 막 세제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가짜 꿀의 추억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 꿀을 먹는데 송이 꿀을 먹어라. 송이 꿀은 벌집에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가장 순수하고 신선하고 가장 맛있는 꿀의 정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꿀은 당연히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멸시했습니다. 하루 이틀 먹더니 내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백성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애통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31절 보니까 이 만나는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비유되었습니다. 이 자유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이 성경을 주석하면서 그 말은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그 땅은 척박한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도 신학의 세례를 조금 받고 그런 줄 알았어요. 맞아 맞아, 우리가 그냥 미화시켰을 뿐이야. 무슨 놈은 거기에 젖과 꿀이 흘러.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꿀이 흐르는 거라고, 인생들아. 그래서 그 불신앙이 너무나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습니다. 꿀은 말씀의 맛으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도는 순전함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맛은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에 비유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의 맛은 무엇이냐고요? 설교를 잘하면, 말씀이 잘 이해되면 그러지 않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죠.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은,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너무 잘하시죠.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러시죠? 솔직히 좀 놀랬죠? 네? 네. 권사님이 이렇게 무릎도 좀 불편하고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예. 애끼스 기도. 제가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놀라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셨거든요. 그들은 이룬 게 없었지만 그러나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이 앞치마에다 손 대충 닦고 어서 빨리 예. 급하게 급하게 뛰듯이 달리듯이 예배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한 말씀, 죽도록 사랑한 말씀, 그리고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생 동안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맛입니다. 말씀의 맛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사모하는 생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번도 그 간절함이 식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모함은 한 번도 냉담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열정은 사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두근거림과 깨달음의 즐거움은 그 어떤 새로운 것을 경험했을 때보다도 귀하고 귀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0편 19편 10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10편 119편 103절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맛의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사와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맛이 우리를 성공하게 합니다. 우리를 완성시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완성을 향해서, 피날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맛을 누리고 맛이 배어있는 인생, 꿀과 송이꿀보다 훨씬 더 단 그 말씀의 맛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삼으라. 가난한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 그것은 찬양과 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들이 아직 집도 마련하지 못하고 아마 반지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우리 지금 집사님 내외죠. 제가 주례를 했는데 주일날 결혼식을 하고 예, 전무후무하게 주일날 결혼식을 했고요. 예, 저희 교회에서 제가 주례를 했는데 그때 예, 신부가 장갑을 끼지 않았어요. 아, 물론 잊어서 놓고 왔겠죠. 예, 그렇지만 그때 제가 마음이 조금 섭섭했습니다. 좀 더 잘 챙겨서 그렇게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미안함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좋았어요. 제가 경험했던 어떤 결혼식보다 좋았습니다. 어떤 결혼식보다 좋았고요. 장갑이 없었지만. 저는 이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설 때마다 늘 헷갈려요. 신랑이 이쪽에 있든가, 신부가 이쪽에 있든가. 그래서
가끔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의 서약을 할 때 그날은 기쁜 날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시인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찬란한 날씨를 향해서 찬사를 보내고 잘 차려진 식탁과 가족과 그리운 벗들이 함께할 때 이를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희귀한 꽃을, 꽃잎에 매달린 이슬방울을, 그리고 지는 서산의 마지막 낙조를 찬미하고 마음에 담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전귀한 기억이에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사랑받은 기억을, 칭찬받았던 순간을, 그리고 낯선 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 두근거렸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새 책을 살 때마다 그 냄새와 첫 장을 넘길 때의 흥분을 잊지 못합니다. 노래를 처음 배우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찾아올 때의 그 환희를 잊지 못합니다. 그 중에 어느 것도 후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어둠과 암흑에 가까울 거예요. 하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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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되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어느 것도 기쁘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느 것도 즐겁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지루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기채 목사님이 우리 그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이제 같이 몇 번을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거리 운전을 같이 하기도 했는데, 운전을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하면 식사도 하고 이제 시차도 안 맞고 그럴 땐 피곤하니까 졸리잖아요. 근데 운전하는 걸 좋아해요, 한기채 목사님이. 제가 물었어요. 졸리지 않겠어요? 졸리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졸린다고. 자기는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졸지 않았고, 그다음에 운전하면서 한 번도 졸지 않았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깨달음이 왔는데, 그리고 나서 제게 변화된 게 그날부터 저도 운전하면서 졸리지 않았어요. 이상해요.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저는 운전을 하면 밥을 먹고 운전을 하거나 장거리 운전을 하면 졸린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졸음을 쫓기 위해서 쉬기도 해야 되고 누워서 자기도 하고, 졸리는데 자꾸 감기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기재 목사님 자기 운전할 때 안전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제가 정말 안 졸려요. 안 자는 게 아니라 안 졸려요. 그런데 저도 학교에서 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사람이 말할 때는 졸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말이나 참기 힘든 말이라도 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이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항상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과 그 은혜와 그 체험은 언제나 축복이고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졸 수는 없는 것이죠. 즐거울 때 우리는 찬송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찬송하는데, 그러면 어김없이 즐거워집니다. 로마서 5장 3절은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순 같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는 멈출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아침이 되면 커피 마시는 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기다려지고 찬양의 순간이 기다려집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기다리는데 십자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요. 고난주간도 지났는데 갈보리 언덕, 우리가 선곡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십자가 찬양,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십자가 찬양을 기다려집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주님 탄생의 찬양이 기다려집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골짜기 골짜기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게 하셨던 정처 없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수도 없이 불렀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멀리 멀리 갔더니 그 찬양들이 언제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할 때 즐거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진정한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인생은 맛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곡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벅차지 않는다면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이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공이 아닙니다. 은혜의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꿀과 같은 말씀의 맛이 있다면, 찬양의 즐거움이 전율처럼 일어난다면, 복음을 나누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 성공의 길에 접어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내 안에서 기쁨이 되는데 그것이 어찌 성공이 아니란 말입니까? 가장 귀한 즐거움이 내게 있는데 그 고백이 내 안에 있는데 성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주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일생 동안 말씀을 사랑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 안에 살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질그릇에 그 보배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고난 중에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었습니다. 나의 부르심이 되고 나의 안전한 내비게이션이 되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오른편의 그늘이 되고 내 영광, 내 머리를 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자신 없이 주저앉아 비관하지 않게 도우시고 선포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하신 주님.